오, 잠깐만. 내 채널에 이득규 디렉터님 닉네임 한 사람 있지 않았나? 이거 언제 내냐고 내가 얘기하니까 나온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진짜 했네? 그 사람 어디 갔어? 애초에 이런 시스템 자체가 구현 안 되면은 그냥 오프라인 전투 만들어준 게 맞다고 봐, 나는. 맞아. 버그성 플레이 막으면서 응원 다시 부활 안 시켜주나? 이득규 디렉터님 또 말씀하시네요. 몇몇 유저분들이 이민을 다니며 중복 수령했기 때문입니다. 추후 공개합니다. 아, 자꾸 디렉터님 사칭하는 닉네임 쓰시는데 그러시면 나 방송 무서워서 못해. 나 벌벌 떤단 말이야, 지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항해시대 크리에이터 강카솔입니다. 이제 업데이트 관련된 내용 진행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미리 보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이라든지 이전에 다뤘던 내용들은 다 스킵하겠습니다. 그냥 잠깐잠깐만 이제 언급하고 넘어갈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이제 연대기 나옵니다. 근데 이번엔 제독이 아니라 2년 연대기여가지고 네, 그 키르의 항해사 어떤 항해사 필요한지는 이전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S가 교역이네요. 협상 전략이라 돼 있고 등장 항구가 많아가지고 고용하기는 좀 쉬울 것 같은 그런 느낌? 적어도 지중해에서는 어떻게 쇼부 가능할 것 같은데? 라팔에다가 리스보아, 말라가, 바르셀, 발렌, 세비아까지 하면은 무난하게 지중해에서 고용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기계포착, 임무력과에서 기계포착 나온다. 사실 뭐 이게 제일 우리 유저 입장에서는 뭐 가장 와닿긴 하죠. 기계포착이 나온 항해사가 생겼다. 일단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 빼고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으로 로욜라라는 항해사네요. 이 친구 약간 빌런으로 나왔었는데 이게 또 항해사로 나온 것 같습니다. 충파 공중 항해사네? 충파 공중 항해사니까 충파 공격에 맞추긴 쉽고 효과도 괜찮은데요. 효과도 행동적 공격력 증폭이니까 무난하고 그 다음으로 알렉산드로 바조라는 항해사고 공격 시 포격 방어력 하강이라는 스킬 달려 있어요. 이런 거는 토벌 때 쓰지 않나? 뭐 공격했었을 때 뭐 방어력 하강 이런 거는 디버프 패시브로 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항해사긴 하겠죠. 뭐 토벌이 뭐 이렇게 뭐 한다 치면은 콘텐츠 추가 및 수정사항 일부 항해사들에 대해서 음성이 추가된답니다. 이거는 좋지. 이건 이제 무과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개꿀일 것 같은데 연속 전투 하셨을 때 이제 쾌속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 쾌속 같은 경우에는 블루잼을 써가지고도 이제 가능하다 합니다. 이제 무과금 하시는 분들은 조금 자동 전투 기준으로는 좀 애매하게 남았던 걸로 기억나는데 좀 그 부분은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패치가 됐네요. 오 잠깐만, 내 채널에 이득규 디렉터님 닉네임 한 사람 있지 않았나? 이거 언제 내냐고 내가 얘기하니까 나온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진짜 했네? 그 사람 어디 갔어? 강카님 이렇게 된 이상 유착관계 해명하라고요? 그런 방 아닙니다. 아무튼 마저 보겠습니다. 관직에 따른 교역 관세라든지 건조 관세가 할인된다 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관직에 올라가면은 관직에 올라간 것만으로도 관세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좀 특이한 게 생겼습니다. 신규 선박 외형에 위치별 효과가 새롭게 좀 부과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 거는 그냥 항해 속도 0.2노트 증가한 것 같은데 여기 아래 있는 거는 좀 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좀 가장 땡기는 거는 선미의 이제 협상 성공률 증가 1%랑 그리고 선측의 공격력 증가가 좀 땡기긴 하네요. 세계 지도. 오 잠마 나 방송 다시 보기 해야 될것 같은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이렇게 영상 보면서 얘기하죠. 내가 자동 항해를 하려고 해. 근데 내가 이제 이쪽에서 여기 토코마라는 그런 북미 지역에 가려고 한다? 아메리카지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항로 찍고 여기서 출발한다 치면은 항로 찍은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 지역 가야 되네? 그러면은 자 이런 다음에 근데 나 이때 진짜 빡치긴 했어. 생각할수록 너무 빡친 거야. 아니 내가 왜 이딴 식으로 게임하고 있지? 진짜 이거 보통 이 항로 가면 고인물이잖아. 이때부터 그냥 고인물 소리 들으려 말라 한 그 타이밍인데 아니 가장 게임 오래 한 사람이 가장 고통받고 있으니까 기분이 좀 그랬어요.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이런 영상 올리고 나서 또 패치가 됐네요. 아 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제가 영상 올려서 된 게 아니라 이미 오리지널 측에서는 그 유저들의 불편함을 알고 이미 패치를 진행하고 있었나 봐. 그쵸? 패치를 하고 있었고 QA가 진행 중이었는데 아 강카스톨 그거를 못 찾고 대학에 있을 때 오리진 이대로 괜찮은가 이딴 제목으로 영상 올려? 안 되겠네. 내가 패치로 한번 강카스톨 혼내줘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패치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